장대장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대장입니다. 서울시 내 공공재개발 시범 사업단지를 8곳을 발표를 했는데, 자, 그 전부터 많은 분들이 뭐 공공재개발의 투자 가치가 유망하다, 또 이 부동산 업자들이 공공재개발 투자를 해야 된다, 이런 어떤 영상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들 정말 이 투자는 신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디가 유망한다 하더라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투자하고. 자, 그러면 공공재개발이 선정이 됐는데 과연 첫 번째로는 이게 이 진행이 원활하게 갈 수 있느냐, 또 결국에는 투자라는 것은 수익률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재개발 지역이 보통 낡은 주택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전세가가 낮고, 그러다 보니까 소위 우리가 이제 갭이라고 하죠. 이게 투자금이 많이 들어가는데 과연 이 공공재개발이 이 도심에 수익형 부동산보다 수익률이 높을 수 있느냐, 이 몇 가지를 봐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공재개발 닷 올렸다지만 보상 절차 등 갈 길은 구만리. 8개 지역이 선정이 됐고, 인센티브 관련법 개정도 안 돼 있는 데다 보상 문제, 공공임대 비율 등 마찰이 예상되는 사안이 수두룩한 탓이다. 왜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졌을까요? 발표 먼저 하고 이제 법 개정을 해야 되는데, 물론 이 법 개정은 지금 민주당이 지금 뭐 180석, 법요건이 180석 가까이 되기 때문에 법 개정하는 데는 크게 문제로 될 것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먼저 발표부터 했겠지만, 최근에 집값이 너무 많이 오른다, 지지율이 떨어지고, 또 뭐 서울시장, 부산시장 선거를 앞두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또 내년 대권까지 가야 되는데, 대권까지 가기에 서울시장과 부산시장이 바로 바로미터다. 여기서 지면은 여당 입장에서는 대권도 어렵다, 야당 입장에서는 여기서 이겨야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계산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그래서 이제 빠르게 진행이 되는 건데, 과연 그러면은 이게 지금 실현 가능성이 높냐. 우리가 뭐 재개발은 뭐 발표해서 10년 됐건 이제 5년 만에 빠르게 가겠다, 공공에서 많은 돈을 투입을 직접 해주고 관여를 해서 우리 허가를 받는데 굉장히 빠르게, 지금 뭡니까, 이 허가를 빠르게 준다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잠실주공 5단지 재건축이긴 합니다만 음마 아파트 왜 진행이 안 된 겁니까? 잠실주공 5단지는 조합 설립이 2003년인가요?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금 사업 시행인가 안 되고 있죠. 음마 아파트요? 조합 설립도 안 됐죠. 근데 왜 안 되는 겁니까? 지금 여기 투자자들이 많이 몰려들어서 집값이 올라가면 바로 여러 가지 지지율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안 해주는 거잖아요. 인허가 절차. 아니, 안 해준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 조합들은. 그렇기 때문에 잠실주공 5단지도 그때 조합장이 혈서를 갖다 쓰고 막 띠를 두르고, 예, 그랬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빨리 이제 해주겠다고 하는 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인허가 절차를 줄여주겠다는 건 빠르게 갈 수 있는 부분이지만, 과연 그러면 공공이 빠르게 간다고 해서 무조건 다 갈 수 있느냐? 결국에 이 땅의 소유자, 재개발 지역이기 때문에 낡은 빌라이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땅으로만 얘기하죠. 땅의 소유자가 결국엔 조합원, 민간이 우리 국민들인데, 국민들이 무조건 뭐 공공에서 빨리 가자고 한다고 갑니까? 그만큼 제가 얘기했죠. 당근을 많이 줘야 되는데, 수익성이 있거나 뭔가 메리트를 많이 줘야 되는데 그게 있냐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볼 때 넘어야 될 사안은 많다는 거죠. 공공재개발은 서울토지주택공사 SH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공공시행자로 참여하는 재개발 사업이다. 뭐 SH와 LH. 여기를 갔다 오신 분이 국토교통부 장관, 이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인데, 뭐 말도 많고 탈도 많습니다만, 뭐 어쨌든 간에 지금 뭐 이제 됐죠. 용적률을 상향을 시켜야 되고, 이제 120%까지 예, 상향을 시키겠다고. 그럼 법 개정이 필요한 거고, 인허가 절차 간소화는 공공이 주도하기 때문에 이거는 빠르게 할 수 있는 거죠.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 이것도 뭐 본인들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안 하겠다고 할 수 있는 거죠. 등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다. 전부로 통상 10년이 걸리는 재개발 사업 기간을 5년으로 줄여 도심 내 주택 공급 촉진시켰다는 것입니다. 통상 10년이지만 한남뉴타운 지금 몇 년 걸렸습니까? 2003년 아마 구역 지정이 된 이후로 지금 거의 20년 가까이 되고 있는데, 3구역만 사업 시행 인가를 받고 나머지는 사업 시행 인가도 아직은 안 받았죠. 이 재개발이 이렇게 오래 걸리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 과연 공공에서 한다고 해서 지금 막 투자자들 막 예, 여기저기 사들이고 막 하고 있는데 굉장히 낭패를 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런 문제가 있는 건데, 공공재개발 시범사업 후보지 선정만으로 주택공급 효과를 판단하기에 이르다는 지적도 불거집니다. 자, 여기 이제 이런 점을 잘 봐야 됩니다. 높은 임대주택 비율과 보상금 문제 등으로 반대 목소리가 커진다는 사업이 자초될 우려가 있다. 자, 높은 임대주택 비율, 이것 때문에 공공재건축이 안 되는 거죠. 아무리
사업성을 높게 한다고 그래도 일단 첫 번째는요, 높은 임대주택 비율이지만 용적률이 상향되는 것 자체가 인구 밀도가 높아지는 거잖아요. 인구 밀도가 그 한정된 땅덩어리 안에 더 높게 올린다는 것은 인구 밀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주거의 쾌적성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그 공간에 같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것도 주택 임대주택 비율을 더 늘려버리는 거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임대주택이 늘어난 것에 대해서는 조합원들은 좋아하지 않죠. 거기에 따른 갈등도 많이 있고요, 사실상. 과연 임대주택 비율을 늘리는 게 무조건 능사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 지금 어떻습니까? 요즘 어린애들은 뭐 보통이 아니죠. 야, 니네 집 뭐 임대주택이라면서 같은 동네에 살지만 우리 집은 우리 집이야. 니네 집은 니네 게 아니잖아. 뭐 하면서 자기네끼리도 뭐 이렇게 약간 뭐 왕따. 그건 물론 그런 교육상 안 좋은 거지만 현실적으로 보면 또 지역이 소비층이 비슷한 층이 이제 비슷한 지역에 사는 게 사실은 큰 트러블이 없습니다. 근데 이게 섞어지다 보면 무조건 섞어져 살아야 된다. 이거는 어떤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나쁜 점도 단점도 굉장히 많다는 거죠. 뭐 강남권에 임대주택으로 있는데 자녀에도 교육비, 강남권인데 아주 싸게 하는 어떤 교육기관이 있을까요? 학원이? 물가? 물가도 뭐 물론 뭐 이 지금 강남권에도 노브랜드라는 막 싸게 파는데 뭐 하나로마트 있습니다. 저도 뭐 싼 데도 찾아다니고 또 비싼 데도 다니지만 저희 부모님도 이 시장 보시고 할 때 아주 싼 곳만 다닙니다. 있어요. 다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선택의 폭은 좁다는 게 문제는 있고요. 어쨌든 간에 임대주택이 많이 들어서면 그래서 집값을 떨어뜨리는 역할을 한다. 뭐 이런 문제도 있고요. 지난번에 제가 장점을 많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현실적인 부분은 분명히 알고 진행을 해야 된다는 부분이죠. 보상금 문제. 보상금 문제도 정확하게 지금 얼마 줄 것이냐. 사실상 일단은 조합 측에서 시범사업지로 바로 어플라이를 했고 선정이 됐지만 또 선정이 3월 달에 또 추가로 선정이 되겠지만 거기서부터가 이제 새로운 출발이거든요. 생각해보니까 조합들이 보상도 생각보다 적고 하다 보면 그 동의율이 낮아지다 보면 사실상 진행하기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인허가 절차나 이거는 동의를 다 했다는 전제하에 그 다음 단계입니다. 조합 구성원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율 뭐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그게 생각보다 안 됐다고 할 때 그 인허가 절차 아무리 빠르게 해도 조합 동의가 없으면 그 다음 단계를 못 넘어가는 거거든요. 자, 현재 공공재개발 사업의 인센티브 등 내용이 담긴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은 국회 계류한 상태고 이게 이제 여당이 바로 국회의원 압도적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통과시킨 건 문제가 아니다. 그런 문제가 있죠. 자, 이제 이런 문제들입니다. 우리가 그 재개발 지역에서는 상가라든지 이 세를 받고 좀 큰 규모를 가지고 있는 그런 분들의 동의율이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한남 일부역도 그래서 해지가 됐고요. 대부분 상가가 많이 있는 그런 어떤 재개발 그런 지역들은 추진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정부는 제도 설계와 사업 추진 과정에서 소유자들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할 계획으로 밝혔지만 사업 추진 과정에서 갈등이 발생하고 사업 지연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임대소득 비율이 높은 다가구 주택, 상가 소유자들을 사업 찬성으로 이끌거나 추가 분담금 부담을 느끼는 저소득 소유자들 수용할 방안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 여기서 이제 그 추가 분담금이나 분담금, 조합원 분담금이 많아지는데 소득이 없고 이런 분들을 또 끌고 가야 되는데 과연 공공에서 어느 정도까지를 부담을 해서 진행할 것이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정부가 이번 공공재개발 사업에서 투기 자금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함께 마련했지만 법망을 피해 투기 수요가 유입될 경우 노후 연립 다세대 주택의 가격을 상승시킬 수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니까 만약에 투기 수요가 많이 들어와서 가격이 많이 상승한다 그러면 바로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으로 이제 묶는다는 뭐 이제 그런 대책도 발표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게 아주 물 흐르듯 조화롭게 가야 빠르게 진행이 될 수 있는 거고 자 그렇게 진행이 되다가 지금 서울시장도 그렇지만 서울시장부터 바뀌고 또 여러 가지 내년에 대통령이 바뀐다고 한다면 이 공공재개발이 원활하게 갈 수 있을 것이냐 자 이 지금 세금 문제나 이런 문제는 국회의원의 어떤 그 수로 국회에서 법을 개정해서 하는 차원이 있지만 나머지들은 또 시장이 바뀌거나 대통령이 바뀌면 달라지는 상황이 있거든요. 야, 이런 변수들을 잘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해야 되는데 요즘에 너무 갑자기 재개발, 공공재개발 해가지고 너도 나도 아무것도 모르고 투자하려는 분들이 너무 지금 문의가 많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한번 투자 시 유의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공재개발 첫 번째로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이냐. 자, 이게 관건이고요. 원활하게 진행되더라도 두 번째로는 수익성을 봐야 됩니다. 물론 재개발이라는 건 뭐 초기 단계에 사서 매도를 하는 거, 뭐 몇 년 가지고 있다가 뭐 한남 뉴타운 같은 경우도 2017년 뭐 이럴 때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파리 대책 터지기 전에도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때 저한테 상담 오셨던 분들도 뭐 1년 만에 뭐 7억 올라갔다, 8억 올라갔다 이런 분도 많았어요. 그때 뭐 대출을 많이 냈죠. 근데 그 이후에 대출을 막고 재건축을 먼저 막은 다음에 재개발까지 여러 가지 대책을 또 규제를 하는 바람에 그 다음에 어떻게 됐죠? 대출이 안 되니까 자기 자본금이 그만큼 많이 드는 거예요. 15억, 16억짜리 사는데 전세가 1억이에요. 자기 돈이 다 거의 다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은 과연 이 수익성이 강남이나 이 중심권에 오피스텔을 사서 5억짜리 샀는데 전세가 4억 5천이다. 내 돈 5천밖에 안 들어가. 근데 이거는 뭐 5천만 올라가면 100% 수익률인데 이렇게 따졌을 때 과연 재개발이 그 오랜 시간 동안 투자를 묻어놓고 전세가는 1억인데 15억짜리 샀다. 14억이다. 자기 투자금은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잖아요. 과연 그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느냐를 봐야 되는 거죠. 무조건 살려고 하는 게 이런 여러 가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중간에 만약에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게 여러 가지 뭐 시장이라든지 대통령이 바뀌어서, 대통령이 바뀌면 장관도 다 바뀌는 거죠. 그럼 국토부라든지 여러 가지 장관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렇게 됐을 때 사업을 갖다가 다시 여러 가지 다시 원점에 돌려놓고 다시 시작을 했을 때 과연 중간에 스탑이 됐을 때 이 지금 좀 오른 가격에 샀던 이 매매가가 다시 하향세를 떨어지다 보면 그만큼 손해를 보는 거거든요. 손해를 보고 이걸 또 되팔려고 할 때 황금성이 있느냐 이걸 봐야 됩니다. 자, 이런 모든 부분을 확인하지 않으시고 무작정 그래도 이 도심권의 이 수익형 부동산은 내가 그래도 월세라도 받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 신축급 뭐 10년 안에 든 거는 그래도 팔려고 하면 제법 수월하게 팔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반면에 재개발은요, 한번 묶이기 시작하면 굉장한 오랜 시간 동안에 묶여내야 되는 그런 경우가 생깁니다. 우리가 어떻습니까? 묵은 지도 한 2, 3년 정도 묵혀서 아주 맛있고 그렇지만 20년, 30년 간다. 어떻게 됩니까? 묻어놨던 장독대가 어디 있는지 찾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 그런 거 있어요. 계좌를 갖다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거기도 부족해서 현금도 좀 찾아놓고 금도 사놓고 미술품도 사놓고 이런 분들은요, 자기 재산이 다 어디 있는지 잊어버리는 부분도 굉장히 많아요. 지금 방송을 보신 분들이 제발 잊어먹어도 좋으니까 그런 날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분도 많겠습니다.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죠. 너무 많아서 어디에 뒀는지 모를 정도. 생각만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네. 자, 오늘 공공재개발의 허와실. 과연 공공재개발이라 무조건 투자를 하는 게 좋으냐라는 분명히 현실적인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실적인 부분을 정말 잘 체크를 하시고 여러분들 계획을 잡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고민 상담 많이 들어오고 있고요. 지금 해외에서도 문자, 카톡으로 상담할 수 있냐, 뭐 카톡 전화로 상담할 수 있냐 많은 분도 들어오고 있는데 네, 계속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해외 주재원들 이런 분들하고도 상담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어디에 계시든 코로나 때문에 지금 한국 들어오기 어렵지만 또 청약을 준비하고 계신 분도 많고요. 또 한국에 주택을 살려고 하는 분들 많습니다.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만간에 저희 장대장TV에서 이제 미국 LA부터 시작해서 전 지역에서 또 유튜브 영상을 올릴 겁니다. 그 현지에서 2, 30년 정도 부동산 하신 베테랑 분들, 전 협회장 분들, 이런 분들, 또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우리 장대장TV는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정보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부동산 정보를 점점 확대를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뢰 있는 방송으로 계속해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둘 중에 시청자님께서는 어느 쪽에 더 끌리신가요? 네, 그래도 이쪽이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여집니다.